선택의 결정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백구 쪽에. 저도 1차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학습 시간을 많이 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뭐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간 1차를 저는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 공법을 뭐 하루 정도는 이제 복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기에 공법이 좀더 힘든다 그러면 약간은 더할 수는 있지만, 1차를 침범하면서까지 2차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외우셨나요? 지어볼까요? 다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박유진, 전가영, 이순옥, 이동우, 유신혜, 정한결, 정영순, 김유진, 김신혜, 김은주, 유승환, 윤건영, 김승리, 정구희, 송석훈, 장미화, 김리나, 최인혜, 김정미, 임정근, 이광길. 맞습니까? 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외우는 시간을.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 손으로 써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그래도 얼굴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얼굴을 알고 일부러 제가 순서대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옮기면 안 된다고요. 옮기면 헷갈릴 수 있어, 옮기면. 자리를 옮기면은. 그러니까 옮기지 않고 대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인데, 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시장에는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근데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균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움직임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한 20명 되는데,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20명이 그 물건 10개를 보러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벌써 느낌이 오겠죠?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당 1,000만 원인데 20명이 사려고 했던 거고, 평당 1,000만 원인데 10명이 내놨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1,100, 1,200 올라가면은,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1,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1,100, 1,200 올라가면은 빠져나가겠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공급자들 중에 일부는 가격만 맞으니까, 가격만 맞으면 내놓을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내놔도 충분히 팔고 나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죠. 그 물건을 하나 둘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나요? 이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앞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줄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인데, 그 수요량 변화 중에서 수요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무대 이쪽에서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건 뭐라고요? 공급량 증가라고요, 이게. 됐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바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 균형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지금 어떤 불균형을 했는가 하면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불균형을 방금 예를 든 거라고. 이게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수요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량은 줄어들고 이게 수요량 감소. 여기 공급량은 늘어나고 공급량 증가해서 같아지죠. 같아지면 그게 뭐예요? 균형이요. 그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수요량이 더 작은 상태의 불균형을 볼까요? 이런 상태는 저쪽이 더 많아요. 물건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초과 공급이에요. 물건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건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물건 내놨던 거를 걷어들인 거죠.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그리고 가격 내려가니까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다.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가 나타난다고요. 지금 가격이 변하니까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요량은 자 이게 이때 초과 수요일 때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맞죠? 네, 지금 이 상태 예를 들어 공급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가 여기가 20개예요. 여기가 10개예요. 초과 수요 아까 이게 20개, 이게 10개. 여기 20명 있고 저기서 10명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수요하고 자는 게 더 많잖아 지금. 공급하고 자는 수량보다 수요하고 자는 수량이 더 많아요.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라고요? 초과 수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하고 자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공급하고 자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이제 수요량 감소, 공급량 증가인데 어디쯤인가 이 길이가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가 같은 데가 바로 뭐예요? 균형이라고요. 그 길이가 같은 거를 찾으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자고요. 이렇게 그리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어디가 같아요? 요 교차점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다 요 길이 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다 요 길이 여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요. 요 상태를 균형이라 하고요. 요 상태의 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요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라 그래요. 이 균형 상태는 매스컴에서는 보합이라 그래요. 보합. 이론적으로는 균형이지만 실제에서는 이렇게 딱 일치할 수가 없어요. 실제에서는, 현실은.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매스컴에서는 보합 상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 움직임이 없는 상태. 됐나요? 자, 요게 이제 균형, 불균형. 자, 불균형 중에서 초과 수요일 때는 이 밑이에요, 밑. 초과 수요는 이 밑입니다. 이게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이럴 때는 가격이 상승해서 조정 들어가고요. 이렇게 조정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조정 들어간다고요. 됐나요? 이제 이름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졸면은. 아주 좋아, 이제. 예, 아주 좋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이름을 외우고 싶었는데, 예, 그, 인원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게 효과적이죠. 너무 적게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오신 분들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외우기가 좀 더 쉽겠죠. 한 분 한 분만 들어온다면.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예,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제 포기. 그럼 포기. 자, 요게 이제 균형의 결정이에요. 근데 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결정된 균형 이동. 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가 균형인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교차점이 교차점. 맞죠? 그럼 균형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교차점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교차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날까요? 어떤 경우에 교차점이 이동할까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변해야 교차점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거 공부했던 거예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새로 그려져야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 상태를 항상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최초 상태. 지금 최초 균형 상태를 그려놓고 보합 상태예요. 어떤 지역이 보합 상태. 그러다가 그 지역이 새로이 유입인구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은 아까 수요라 그랬어요?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그럼 어떻게 수요 곡선이 예,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교차점이 이렇게 바뀌죠. 예, 요놈이 바로 새로운 균형이에요. 새로운 균형. 그럼 새로운 균형 상태의 가격은 이 가격이 있죠. 새로운 균형 상태의 거래량은 이 거래량이겠죠. 요거를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는 거를 비교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게 지금 뭔 경우를 그렸어요? 지금 수요 증가를 그린 거예요. 수요 증가를. 이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모두 몇 가지 있을까요?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지금 저는 수요 증가를 그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공급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예, 공급 감소. 이렇게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숙제예요. 오늘 숙제. 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숙제를 올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직접 그려서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밴드에 올리진 않고 그냥 1대1로 하는 걸로 해도 괜찮아요. 그 밴드에 다 그렇게 숙제를 올려버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밴드에 지금 계속 글을 올리고 있죠.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 어저께 기울기와 가파르기의 차이 올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해가 되던가요? 뭐 그렇게 크게 이해할 거를 기대하면서 올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탄력성에서 필요합니다. 탄력성이 필요하고 나중에 경기 변동론의 거미집 모형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울기라는 개념은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고 좀 조금 늦었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곡선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1만큼 갔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로는 마이너스, 위로는 플러스라고요. 아래로는 마이너스라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라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는 플러스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분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면 여기가 2라면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축 증가량은 얼마? X축 변화량은 얼마예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2죠. 몇이요? 마이너스 2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숫자를 말해요. 숫자. 자, 그러면 숫자가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가파르기는 누가 더 가팔라요? 얘가 더 가파르죠. 예. 기울기는 숫자를 부호를 포함한 개념이 기울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기울기는 숫자를 묻는 거예요. 기울기가 더 커요 작아요 물으면은 숫자가 더 커요 작아요 이거 묻는 거라고요. 가파르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기울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뭐라고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학문용어로 사용해야 되죠. 이게 수학이 기초 아니에요. 이거 중학교 때 다 하잖아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기초적인 것을 부동산 학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나왔어요. 경제학에서는 절대로 이거 학문용어, 학문을 사용할 때는 학문용어로 사용해야지 일상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숱하게 틀려요. 숱하게. 기울기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데 기울기라고 한다거나 가파르기로 해야 되는데 기울기로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건 다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 학문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도. 그래서 모두 정답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울기 절대값으로 해야 돼요. 기울기 절대값 하면은 얘는 1이죠. 얘는 2죠.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 가파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기울기 절대값이 큰 쪽이 가파른 거예요. 이쪽으로는 양의 쪽으로는 양수. 이렇게 가면은 양수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게 양수, 양의 1이거든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가 돼요. 이쪽 방향, 우상향 방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방향이에요. 수요곡선은 우하향 방향이고,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항상 기울기가 마이너스고요. 공급곡선은 항상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근데 양수일 때는 클수록 가파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가파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도 아마 이해 안 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밴드에 올리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밴드라는 게 유용한 도구가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퍼센트 포인트 이런 거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균형에서는 지금 109 쪽에서 걸쳐서 110 쪽까지 가시면은 110 쪽에 괄호 2번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110 쪽에 괄호 3번부터는 이순환 이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이순환 이후 따로 보지 마시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탄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솔직하게 원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탄력성이 이제 어쩌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탄력성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탄력성이 어려운 거를 지레 겁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걸 잘 안 들으려고 하시는데, 난이도 높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이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정도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어렵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은 패스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조금 생각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패스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이해를 시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일수록 다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탄성, 충격을 줬을 때 변화되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되는 크기가 크면 탄성이 큰 거고요. 변화되는 크기가 작으면 탄성이 작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물리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경제학에 도입을 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의 크기를, 변화의 크기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말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이 수량은 아까 이거 공급량이나 수요량을 말해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크기가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거 보는 개념이 탄력성 개념이. 수량이 많이 변하면 뭐고요? 탄력적이고, 수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량이 가격이 변할 때도 아까 수량 변했잖아요.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했잖아요. 또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을 먼저 얘기하자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재화는 많이 늘어날 거고 어떤 재화는 적게 늘어나요. 늘어나더라도 그 정도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2,000원 하는 배추 한 포기가 1,000원 하면은 수요량이 늘겠죠. 많이 늘까요? 적게 늘까요? 많이요. 적게. 1,000원 하면은 많이 사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서 뭐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냥 쌓아놔요. 사서 뭐 할 건데 배추 가지고. 아, 근데 지금은 김장도 끝났고요. 지금 시점에 배추 사면 주로 뭐 하는 데서 쓰나요? 겉절이 해먹고 뭐 그래 봐야 많이는 더 먹지는 않겠죠. 지금 둘 중에 하나요. 혼자 살아서 그럴 수 있고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배추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게 하락했다 해서 쌓아놓고 이렇게 수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기는 늘겠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도 배추 부침개도 해먹고 해요. 저는. 이 동네는 그거 안 해먹죠. 배추 부침개. 모르죠. 잘. 예, 동네가 다른 동네. 고향이 다른 동네라. 제 고향에서는 배추를 부침개도 해먹고요. 강원도에서도 해먹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밀가루로 해먹어요. 예, 어쨌든 예, 뭐 굉장히 맛있는데 사람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그거 먹으려면 직접 해먹는 수밖에 없어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입퍼리 두 장 해가지고 배추 부침 하나 만드는데 석 장 먹으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면 여섯 쪼가리면 되는데 얼마나 먹겠습니까? 자, 근데 2,000원 하는 액세서리가 1,000원 해요. 액세서리 2,000원짜리가 1,000원 해요. 어떻게 해요? 많이 사겠죠. 예, 그렇게 된다고. 아니, 이분은 다를 수 있어요. 액세서리는 안 사고 배추를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경우를. 자, 그러면 2,000원 하는 배추가 4,0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예 안 먹어요. 그래도 먹기는 먹을 거라고요. 그래도 먹기는 아예 안 먹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2,000원 하던 액세서리가 4,000원 하면은 안 사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가 큰 재화가 있고 어떤 재화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가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은 대체로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 기업의 가격 전략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격 전략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탄력성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를 살펴봤죠. 이런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수요량이 가격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보는 거예요. 또 뭐가 변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아까 귤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나나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것보다는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게 영향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걸 무슨 탄력성? 수요의 관련제 가격 탄력성 안 그러고요. 교차 탄력성 그래요. 일단 설명 듣고 확인하시면 돼요. 교차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지금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할 때는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죠? 같은 재화일 때는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것은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것은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같은 재화일 때는. 근데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걸 살펴볼 수도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전부 다 수요를 위에 이렇게 썼죠. 예, 수요량이 분자에 갑니다. 수요량 변화율.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고 여기는 소득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다른데 어쨌든 수요량 변화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 변화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제 가격 변화하는 거니까. 대신 지금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죠. 여기는 재화가 다르다고요. X재와 Y재 이게 서로 다른 재화가 들어간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항상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부호가 항상 반대가 되면은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요. 여기 절대값 씌우는 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확인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이 분모, 분자, 부호가 조금 전에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는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는? 여기 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 그럼 괜찮아요. 이것도 또 까먹은 분도 계세요. 예, 이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가 뭐라 그랬어요? 정상재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했죠. 이게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것도 정상재죠. 맞나요? 네, 둘 다 정상재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변화할 때 여기 변화율이거든요. 전부 다 변화율. 변화율이에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2,000원에서 1,000원 하락하는 거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재화가 있어서 만 원 하는 게 9,000원으로 하락하면은 금액으로는 똑같이 1,000원 하락하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똑같이 1,000원 하락하는데 똑같은 정도로 하락했다 보면 안 되죠. 2,000원짜리가 1,000원 하락하는 거하고 만원짜리가 1,000원 하락하는 거는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만원 하던 게 만원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2만원 하던 게 만원 하면은 만원 떨어졌지만 50% 떨어졌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면은 뭘로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은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요. 퍼센트로. 그래서 퍼센트 계산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 올린 거예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이런 걸 올린 거예요. 퍼센트 계산 해볼게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방금 이거는 다 통과했고요. 이거 계산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남아야 돼요. 집에 가지 마시고 아니면 점심 먹고 다시 오시든가. 125원 하던 게 138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 변화율은 몇 프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분수식으로만 나타내 보세요. 125분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남아야 돼요. 125분에 이렇게 한 분들은 일단은 통과해요. 자, 90원 하던 것이 72원 하면은 이때는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물으면 90원 분에 이렇게 한 분 다 남아야 돼요. 마이너스 18 해야 돼요. 이거 퍼센트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숫자가 커졌죠? 숫자가 커지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요. 플러스 13. 13만큼 커졌으니까. 여기는 숫자가 작아졌죠? 마이너스죠? 작아지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0.2 뒤에서 마이너스 20%가 돼야 되고요. 이건 몇 퍼센트예요? 계산 안 되죠, 지금. 나누기 하라고 해서 꼭 나누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곱하기 8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125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은 1000이 됩니다. 분모를 10, 100, 1000, 만으로 바꾸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1000분의 104가 나옵니다. 38에 24, 81은 10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0.104가 나오니까 10.4%가 돼요. 꼭 나누기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곱하기를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퍼센트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10.4%. 이렇게 한 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퍼센트를 한 걸 집어넣는다고요. 자,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게 뭐 때문이에요? 숫자가 커지냐 숫자가 작아지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다면 뭐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소득이 증가하면 플러스죠. 그때 수요가 증가하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죠. 무슨 재화 이게? 정상재. 소득이 감소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무슨 재화요? 정상재죠. 전체 부호 뭐예요? 전체 부호 뭐예요? 둘 다 플러스죠. 얘가 0보다 크게 나타난다고요. 0보다 크게 나타나면은 뭐예요? 이거는 정상재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정상재의 경우에는 방향이 같다라 그랬죠.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같은 겁니다.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을 때는 전체 부호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을 때는 전체 부호는 플러스라 되니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거. 방향이 같다의 의미는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는 이게 0보다 작다는 의미.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거라고요. 앞에 수요 변화에서와 탄력성을 한꺼번에 연결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교차 탄력성에서 아까 관련재 가격 했죠. 거기서 대체재만 했잖아요. 오늘 대체재는 방향이 같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귤 가격이 하락할 때 말이에요. 귤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과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같은 방향이라고 이게. 그리고 귤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수요 증가한다. 이게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이러면 0보다 어떻게 해요? 크다고요. 이러면 뭐라고요? 대체재라고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것은 다 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소득 탄력성에서든 교차 탄력성에서든 정상재 대체재가 이렇게 되고요. 미루어 짐작하면은 보완재는 0보다 작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놈들은 더 이상 이론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으로만 좀 더 할 뿐이고요. 얘를 이론적으로 조금 더 해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간을 더 쓸 건데 101쪽에 우리 계산 공식에 그 계산 공식 맨 밑에 공식에 맨 오른쪽 식 있죠. 맨 오른쪽 식은 이런 분들만 외우시면 돼요. 조금 전에 이거 틀린 분들. 이거 틀린 분들만.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확인시켜 드린가 하면 퍼센트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 식을 안 외워도 되기 때문에요.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식을 외울 게 줄어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식만 알면 된다고요. 세 번째 식 몰라도 된다고요.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아시겠죠? 반드시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맨 밑에 또 표가 있죠. 거기 이상한 식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몰라도 돼요. 정말 이런 거 안, 전혀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왼쪽에 그 절대값에서 이상하게 해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있죠.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면은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단위 탄력적. 가격 탄력성 1인 거는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는 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변한다. 뭐가? 수량 변화가. 수량 변화가 크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1보다 작으면은요. 비탄력적, 수량 변화가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작다 작다 못해서 가격 탄력성이 0이 되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리면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탄력성이 무한대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거고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요. 자, 됐고요. 다음에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103쪽에 그래프가 있죠, 맨 위에. 그것만 하고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원이에요. 여기가 50원이에요. A라는 수요곡선도 있고 B라는 수요곡선도 있습니다. 지금 100원에서 50원으로 하락했어요. 50% 하락했죠. 여기가 수요량이 10개고요. 여기가 수요량이 20개예요. 여기는 요즘이죠. 요즘은 수요량이 12개예요. 10개, 12개, 20개. 자, 여기서는 100원 할 때는 A나 B나 수요량이 몇 개예요? A나 B나 수요량 10개잖아요. 10개, 12개, 20개. 좀 10개, 여기가 12개, 20개예요. 자, 요즘에서는 A나 B나 모두 다 수요량이 10개였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A라는 수요곡선을 따라서는 수요가 2개 증가했죠. 근데 B라는 수요곡선을 따라서는 10개 증가했죠.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했어요? B라는 게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했죠. 자, 이 수량을 항상 이쪽에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수량이 이 가로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량은. 자, 근데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가파른 것보다는 완만한 게 수량이 더 많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A보다는 B가 더 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더 완만한 걸 그린다면은요, 여기 이렇게 가서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는 더 많이 변하죠. 더 탄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숫자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겠죠. 근데 이게 수평이 되는 순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죠. 수평이 되어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한대. 그죠? 자, 그러니까 수평이면 탄력성이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의 크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수량 변화가 없잖아요. 수량 변화가 없으면 그게 바로 탄력도가 0이고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중요도는 낮아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 직각이고.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인생을 통틀어 보면 기억 저편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지금 연식이 젊은 친구가 누군가요? 리나가 제일 작은가? 리나는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그래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9월 둘째 주 수업에 해요. 자, 어쨌든 하나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쪽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그냥 직각 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1이에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 직각쌍곡선이 공교롭게 여기를 지나게 돼 있죠. 예?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반드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도 관계없어요. 꼭 그렇게 교차점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얘네들이 예외적인 거고요. 보통은 이런데
얘하고 얘하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고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탄력도가 1보다 클까요? 얘가 탄력도가 1보다 작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얘가 더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누구보다? 요놈보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탄력적이고 얘보다는 얘가 더 탄력적이다.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에 말씀드리니까 너무 따로 보지 마시고요. 대신 105쪽에 가시면은 괄호 2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시면은 거기에 그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정리가 돼 있죠.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정상재는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고 그 정도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립재는 중요도가 낮아요.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수도 마찬가지. 넘어가시면은 그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 106쪽이죠. 106쪽의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의 대체재 보완재 요 정도면 되겠고요. 독립재도 중요도는 낮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공급의 경우는 이것만 예외적인 경우 하세요. 공급 곡선도 이게 완전 탄력이고 이게 완전 비탄력이에요. 왜냐하면 수량을 공급 곡선도 수량을 여기다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이 수평이면은 수량 변화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수직이면 수량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 보통이죠. 자, 여기서도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예,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고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이 수량이 여기 있으니까. 수량은 좌우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고 얘가 더 비탄력적이다. 요렇게 하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번 순환은 요렇게 하고요.